네, 안녕하세요. 신상남녀 이향입니다. 안녕하세요, 조진혁입니다. 짠! 옐러트 제품은 한 가지 제품이 많이 들어있는 게 아니라 한 패키지 안에 네 가지 제품이 한 장씩 들어있는 그런 마스크팩이더라고요. 네, AM 케어라는 제품이 들어있었고, PM 힐러, 크앤드 부스터, 스페셜 데이 마스터. 네, 제가 그 39도에 밖에서 일을 하지 야구장 다녀보시죠. 않았습니까? 그래서 제가 진짜 한번 해봤어요. 집에 와서 AM 케어를 했을 때 정말 안색이 밝아지느냐? 이게 밝아졌어요. 저 너무 신기했는데. 그래서 이 제품은 진짜 브라이트닝 확실히 좀 효과가 있는 걸로 보시면 될것 같고, 한번 저희가 열어서 볼까요? 네. 여러분 말입니다. 이 마스크팩의 이 시트가 정말 중요하다고 하는데, 시트가 텐셀 시트라는 거예요. 텐셀 시트 들어보셨어요? 아니요, 그냥 썼을 때 좋았습니다. 폐기를 할때 땅에 묻으면 썩는데요, 정말. 그래서 우와. 자연으로 돌아갈 수 있는 천연 제품이기 때문에 피부에도 자극이 덜하다고 하는데. 제가 이 제품에서 좀 눈여겨봤던 건 각질 제거 기능입니다. 직접 써보셨을 때뭐 이런 느낌이 드셨나요? 그건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그냥 보습 잘 되고. 네. 이 팩은 팩인데도 불구하고 각질 제거 기능이 있다고 합니다. 근데 솔직히 말해서 이걸 막 붙인다고 막 각질이 우두두두 떨어져 이런 느낌은 아니죠. 하지만 피부결을 어느 정도 좀 정돈을 해줬다는 거, 저는 그 점에 좀 포커스를 맞추고 싶네요. 오, 오, 역시. 한번 제가 손에 네. 따라 볼게요. 진짜, 진짜 많이 나옵니다. 오, 아까워서 어떡해요? 화장품 업계에서 부스터라 함은 뭔지 아시나요? 비싸다는 얘기 아닐까요? 아니, 부스터는 뭔가 다음 단계를 더 극대화시켜주는 역할을 하는 느낌의 화장품을 아, 그건 부스터라고 진짜 합니다. 몰랐어요. 네. 그래서 위크엔더 부스터라는 제품, 저는 이걸 써봤을 때 조금 더 영양 공급이 되는 느낌이거든요. 조금 더 무거워요. 아마 남자분들은 이 차이를 모르실 수도 있겠지만, 저는 확실히 느꼈습니다. 이틀을 쉬잖아요. 그러면 피부도 이틀을 쉴수 있다는 말이에요. 그때 집중 케어를 해서 피부가 빡 밝아지게끔 해주는 건데, 왜 밝아지느냐? 브라이트닝이 적혀 있어요. 브라이트닝. 이거를 주말 내내 잘 사용하면 다음 주 월요일에는 확 회사에서 누구시냐고. 근데 이게 아까 잘못됐다. 왜냐면 주말에 예뻐야죠. 그래요? 안 하긴. 논리가 틀렸다. 회사 나오려고 이뻐지는 거 아니에요? 위크엔드 부스터라는 말이 정말 조진혁 아나운서의 그 이론은 맞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 한주 동안 지친 피부를 주말에 회복시키겠다. 그건 확실히 맞는 것 같고, 그 이름에 걸맞게 영양 공급이 충분히 되고 영양 공급이 됨으로써 브라이트닝까지 함께 되는 느낌이었다. 저는 이 제품을 써보면서 느꼈던 게, 앞선 세 제품은 그때그때 사용 용도에 따라 사용할 수 있다면, 이 제품은 모든 게 압축적으로 들어가 있는 그런 느낌이었어요. 그렇습니다. 제가 잘은 모르지만 여성분들이 자주 하시는 말씀이 지금 관리해야 40, 50대에 좋은 피부가 나온다. 뭐 이런 말씀 많이 하시더라고요. 아닌가요? 지금 관리해야 내일 좋죠. 이 스페셜 데이 마스터를 써봤을 때 확실히 이 이름에 걸맞는 그런 제품이었다. 자, 스페셜 데이 마스터. 저는 중계 전에 특별한 날이니까 메이크업을 잘 받기 위해서 썼는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확연히 효과를 느꼈던 제품은 이거였습니다. 이네 가지가 이렇게 세트로 하나가 나와 있기도 하고, 각, 이렇게 각 1병씩. 소주인가요? 아, 사실 제가 남성 소비자라서 그런가, 이 앰플이라는 것 자체를 처음 봤어요. 여성분들이 매일매일 하는 기초 케어 외에 더 관리가 필요할 때 하는 것이 앰플입니다. 근데 저는 이걸 써봤을 때 느낌이 굉장히 편하다라는 느낌을 받았거든요. 이거를 보시면 여기가 이렇게 말랑말랑한 재질로 되어 있어서 이렇게 했을 때안 나오고요. 이 말랑말랑한 재질을 눌렀을 때 이렇게 쓸수 있어요. 그래서 뭔가 흐르지도 않고 굉장히 편하다라는 느낌 확실하게 받았던 것 같아요. 엄마 손등에 미리. 여기를 눌러서 이렇게 나오는구나, 여기 밑에를. 제가 궁금했던 게, 이네 가지 제품을 저도 다 2주 동안 사용해봤는데,
이걸 뭐꼭 자기 전에 발라야 되고 그런 건 아니죠? 휴게실에서 잠깐 앰플을 발라볼까 하는데 언제나처럼 펴 바르고 이게 낮에 발라도 되는데 이 앰플을 바르고 화장을 할 경우에는 화장이 많이 밀릴 수가 있고 뜰 수가 있어서 앰플을 바르고 화장을 하는 건 권하진 않습니다. 그러면 좀 확실히 내가 그 피부에 휴식을 줄 때, 네. 하면 되는 거구나. 근데 남성분들이 유수분 밸런스를 잘 지켜주는 게 여자분들보다 조금 더 중요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저도 그런 얘기 많이 들었어요. 이건 어땠어요? 사용해보니까? 글쎄요, 제가 하루 이틀 썼을 땐 솔직히 잘 몰랐는데, 3, 4일 정도 지나고 나서부터는 아침에 제가 세수를 하면 그때 얼굴이 거칠다거나 부드럽다거나 이런 느낌이 그 순간 바로 느껴지는데, 제가 왜또이 이번 제품을 많이 썼었냐면, 그 요즘에 밖은 푹푹 찌는데 안은 에어컨을 틀어놓으니까 얼굴이 되게 건조하더라고요. 그래서 썼는데 확실히 효과를 봤습니다. 그리고 내 피부가 이렇게 호강을 하고 있구나. 저는 이런 느낌 처음이거든요. 제가 요즘에 야구 현장을 많이 나가다 보니까 집에 돌아오고 나면 어디서 자외선이 이렇게 많이 들어왔는지 피부가 따갑고 계속 뜨겁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제품을 그 받자마자 약이라고 생각하고 집에 오면 바로 이것부터 발랐어요. 우리가 어쩔 수 없이 자외선에 노출된 날 쓰면 확실히 도움이 되는 제품일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저는 3번 제품이 되게 미끌거린다라는 느낌이 많이 드는 것 같아요. 확실히 피부에 장벽을 만들어줘서 그런 느낌이 드는 건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비교해서 보니까 저도 날마다 발랐지만 이건 조금 더그 뭐랄까 흡수가 더잘될것 같은 그런 약간 묽은 제형? 첫 그런 느낌입니다. 번째 느낌은 쫀쫀하고, 세 번째 앰플은 좀더 미끌거리고, 대신 미끌거리는 대신 흡수가 된 이후에는 좀더 뽀송해요. 여성분들의 최고의 관심사는 안티에이징인 것 같아요. 제가 이제 20대 후반이기 때문에 안티에이징에 굉장히 열을 올리고 있는데, 그래서 제가 이 제품을 좀 중점적으로 써봤습니다. 이 제품이 네 번째 팩과 같은 비슷한 느낌이었어요. 여기 핵심 문구가 그 다음에 있네요. 당신의 피부 시계를 되돌리는 특별한 주문이 될 것입니다. 최고죠? 이게 다른 제품은 바르고 나면 좀 이제 말라서 광택이 사라지는데 이 제품은 지금 제가 계속 문질러 봤는데도 아직도 광택이 많이 나고 있습니다. 이제 오늘부로 제 몸에서 가장 피부가 좋은 부분은 여기입니다. 마스크팩과 이 앰플 세트를 같이 선물을 해주면 너무 좋지 않을까. 내 피부에 뭔가 사치, 작은 사치. 네, 작은 사치로는 충분하다. 그런 느낌이었습니다.